기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캐스트의 김민호 기자입니다. 먼저 전설의 전당 오르신 거 정말 축하드리면서 그 전설의 전당의 취지에 조금 맞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포츠들을 보면 전설의 전당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마추어 시절부터 프로 시절까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움을 줬던 은사분들을 소개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라이벌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팀메이트들을 언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페이커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이제 프로 생활 하시면서 도움을 줬던 은사분들 그리고 대표적인 라이벌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팀메이트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스포츠 사례는 잘 몰라서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은사님은 저는 꼬마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꼬마 감독님이랑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됐고 또 꼬마 감독님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제가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조금 습득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있어서 제가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양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프로 생활하면서 라이벌은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또 e스포츠 자체가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 판이 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라이벌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 보니까 딱 누구 한 명만을 좀 고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최근에는 근데 저는 이제 젠지와 T1이 되게 리그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저랑 상대로 만나는 초비 선수 그리고 많은 선수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라이벌로는. 그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팀메이트만 남아 계십니까? 네, 인상 깊었던 팀메이트는 저는 지금 팀원들이랑 가장 오래 하고 있는데, 지금 팀원들 되게 선수들마다 개성도 있고,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고, 올해 되게 많은 업적들을 좀 이루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맨 앞줄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인벤의 이두현 기자이고요. 우선 축하드리고 이제 정규 리그를 서머 시즌하고 월드 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명예의 전당 현역자로서 맞이하는 첫 정규 리그이고 월드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기도 하고요. 이전과 마음가짐이 달라질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또 전설의 전당 이렇게 헌액된 거는 저는 과거에 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있을 정규 시즌은 사실 과거의 그런 기록들과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매 시즌 새로운 길을 좀 닦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전에 이런 업적들을 뒤로 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파란색 옷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투데이 임찬영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벤츠랑 되게 상당히 꽤 오랜 기간 함께하고 계신데 벤츠에 좀 어떤 점이 페이커 선수와 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벤츠랑 저랑 이제 좀 닮은 부분은 계속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 그리고 게이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순발력이나 그런 반응 속도 그런 것들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맨 앞줄에 계신 기자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금준혁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페이커 선수는 원래 스킨을 안 쓰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데 또 오늘 페이커 스킨을 입힌 벤츠를 또 받게 되셨습니다. 2차를
뭐 부르고 싶은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차의 이름을 네. 네, 차의 이름은 제가 붙이는 편은 아니라서 네. 차의 이름은 안 붙일 것 같고요. 네. 저는 되게 네, 자동차를 되게 많이 탈 기회는 없는데 이번 기회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벤츠에게 좀 감사함을 많이 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세 번째 줄에 계신 기자님, 검정색 옷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디스이즈 게임의 김승주 기자라고 합니다. 그간 페이커 선수의 여정을 돌아보는 행사인 만큼 프로 데뷔 시작점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 아마추어 시절 구정파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했고 SKT 김정균 감독님의 제의를 받아 프로에 첫 데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SKT 합류를 결정하고 프로 데뷔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처음에 프로 데뷔했을 당시에는 되게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이 좀 되게 리스크 있고 그리고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했을 때 만약에 좀 실패를 한다면 되게 뭐랄까 학업과도 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좀 위험한 그런 직업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프로게이머를 하겠다고 결심 먹은 거는 저는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경험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니고 그리고 혹시 뭐 실패하더라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을 조금 높은 가치로 두고 프로게이머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기자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랑TV의 김부경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두 개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정식 종목 채택된 것만큼 그 e스포츠 중에서도 이 롤의 그 성장세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모멘텀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롤에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한국이 사실 롤의 최강국이라고 하기 좀 과장이 아닌 만큼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한국 선수들이 강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e스포츠의 성장은 저는 사실 되게 예견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단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스포츠는 저는 반드시 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기여한 게 있다면 프로 선수로서 제가 할 몫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네 좋은 팀원들과 이제 좋은 환경을 만나서 많이 우승한 것이 제가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되게 그런 프로 선수로서 계속 열심히 활동하는 게 저의 최우선 목표이자 그런 e스포츠 판을 위한 최우선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e스포츠에 있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은 선수풀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각자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어석 박상훈 기자라고 일단 전사의 전당 우선 축하드립니다. 전사의 전당이 보통 다른 종목에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고 이제 그거에 연결해서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로게이머를 돈을 보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명예로 조금씩 바꿨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랑 준비를 했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명예라고 했을 때는 프로게이머를 지켜야 하는 점을 했었는데 지금 이 스포츠에 관한 주위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프로게이머가 지켜야 될 명예, 페이커 선수가 생각하는 명예는 조금씩 바뀌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하는 페이커 선수가 생각하는 프로게이머의 명예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처음에는 돈이었다가 나중에는 저는 명예를 되게 원했다가 지금은 사실
명예보다는 좀 더 그런 뭐랄까 팬분들을 위한 그런 저 자신의 자아실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게이머로서 가장 큰 명예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수로서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리고 저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 게 명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명예도 사실 그거랑 크게 다르진 않고 물론 프로로서 그렇게 많이 우승하고 그런 평가들도 저는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옷 입어주신 기자님께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조선 성수환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 진중한 질문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제일 생각나는 분들은 뭐 가족이나 팀원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겠지만 이제 지난 동료들 가볍게 이런 말 하잖아요. 상효가 내 이름 좀 불러줘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항상 죽는 류의 제드 아니면 첫킬에 이제 희생자가 되었던 에미션 선수 또 모 선수의 이제 알리스타라든지 그런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같이 해왔던 동료들이나 이런 선수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또 영상에서 되게 울프랑 뱅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뱅 울프랑 막 엄청 게임 외에 막 다른 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그렇게 막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좀 그런 예전 선수들이랑 더 가까이 지내면서 오히려 좀 서로랑 되게 잘 알게 되고 친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되게 좀 예전 선수들이랑 또 잘 지내고 하는 것도 저 개인에게 있어서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문영규 기자입니다. 페이커 선수가 초대 전설의 전당에 함액될 때 뭐 실력은 당연하고 인성, 평소의 언행, 어떤 기부 활동 이런 것도 찬양을 받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는데요. 평소에 본인이 많은 게이머, 뭐 청소년들의 롤 모델인 만큼 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펼치기 위해서 좀 말이라는 행동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신중한 성격이었어가지고 프로게이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공인으로 활동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게 저는 되게 저에게 있어서 이 직업이랑 잘 맞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생각하고 특히나 또 게임을 보는 그런 시청자층이 되게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릴수록 그런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말이나 행동에 더 조심성을 좀 가하고 특히 요즘 되게 자극적인 매체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냥 제 가치관적으로는 스스로 되게 절제되고 좀 뭐랄까 바람직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입니다. 저 그동안 NCK 결승이나 이제 월즈, 뭐 MSI 무대는 자주 밟으셨지만 이제 다음 달에 그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이라는 이제 새로운 무대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지랑 또 이제 어떤 목표를 좀 달성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우디는 처음 가보는데 사실 사우디라고 하면은 되게 돈이 많은 국가 약간 그렇게 인식이 많아서 이번 e스포츠 대회도 뭐랄까 그런 좀 돈에 많이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e스포츠가
지금 되게 성장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사우디에 가서 그런 사우디의 분위기도 조금 보고 그런 또 새로운 대회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데일리 스포츠 김용우 기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자면, 지금까지 프로스포츠에서 야구나 메이저리그, 축구 같은 경우는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 은퇴 선수가 거의 다 이제 헌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 활동 중에서 들어갔잖아요. 예, 최초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사실 좀 게이머의 삶을 살다 보면은 다른 스포츠나 그런 것에 되게 관심을 두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전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뭔가 은퇴 전에 한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라고 들어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생각해 보긴 하는데, 아직도 뭐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만큼 저를 되게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또 좋게 바라봐 주셔서 이렇게 뜻깊은 환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토마스 김영근입니다. 지금 이상혁 선수께서는 처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T1이라는 팀의 중심, T1이라는 팀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꿈을 같이 펼쳐나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면 이제 파트너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팀에 대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도 고려했을 때 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T1이라는 팀에 처음 입단했을 때부터 되게 좋은 구단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더 돈독해지고, 또 지금은 되게 T1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선수가 아니라 일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서로 이제 좋은 관계로서 많은 팬분들께 즐거움 드리고, 또 네,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레도 이시진입니다. 전설의 전당 헌액되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2013년부터 지금 이제 페이커 선수께서 프로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데, 생각해보면 페이커 선수만큼 다양한 대회 방식이나 뭐 인게임 패치, 이런 다양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변화를 경험한 선수가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라졌지만, 저는 지금 당장 떠오른 게 뭐 리프트 라이벌스라는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5세트에 진행되는 블라인드 픽 같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뭐 사라진 인게임 아이템이나 대회 방식 이런 것들 중에 조금 되살렸으면 하는 그런 게 혹시 떠오르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그 LPL에서도 이전 세트에서 선택했던 픽들을 다시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생기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전에 블라인드 픽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재밌는 그런 시스템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했고요. 근데 뭔가 어떤 시스템을 좀 도입하자 이런 것들은 좀 전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보는 분들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 네, 플레이 프롬 이윤파라고 합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명예, 아, 전설의 전당에 헌액되기 위해서는 뭐 인성, 뭐 커리어, 영향력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 중요한데 본인이 생각하시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점에서 본인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다음 전설의 전당 헌액자로 누구를 뽑고 싶으신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전설의 전당에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 지금 1회 헌액이 됐는데 그래도 다음 이제 뭐 지금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런 커리어나 실력이 가장 우선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뽑힐 선수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뭐 좀 궁금합니다. 투표권이 있어도 사실 저도 제가 누굴 찍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 줄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사이트 송진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앞서 팀에 대한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그 아마 다음에 전설의 전당 선수들과 비교를 해봐도 한 팀에서 데뷔부터 이렇게 헌액자까지 오른 케이스는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제의가 좀 있었을 텐데 그 T1에서 커리어를 이어오고 고집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좀 되게 e스포츠 판, 그 롤판이 되게 많은 변화들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산업적 성장이 되게 급격하게 일어나서 많은 선수들이 한 팀에서 뛰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중간중간에 다른 팀으로 좀 이적을 고민하는 순간들도 많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T1에서 제시한 그런 가치들이 저랑 좀 잘 맞았고 또 여러모로 팬분들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또 그리고 한국 LCK가 뭐 수준이 가장 높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데일리 경제 김기원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10년 넘게 커리어를 쌓아오셨는데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경기가 어떤 건지, 혹시 작년 월드 우승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페이커 선수가 작년에 그 벤츠 AMD EQ 전기차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많이 타보셨는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기억에 남는 경기 얘기하면 항상 팬분들이 많이 언급해 주시는 경기가 저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월드 때 그 진동전 그 장면이 조금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 덕분에 저도 그 경기가 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에서 네 저도 전기차를 받았는데 전기차는 좀 잘 몰랐고 그리고 처음 타봤는데 확실히 타보니까 되게 뭔가 전기차의 팬이 된 것 같고요. 네, 이번 벤츠에서 주신 차는 전기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받았던 전기차를 타고 나니까 확실히 네 전기차가 뭔가 저의 감성에 조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끝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긴 선수 생활 중에 커리어 초창기에는 뭐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쫓았다면 뭐 지금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영감을 주는 것을 좀 목표나 동기부여로 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좀 가치관이 바뀌셨는지 그리고 가치관이 바뀐 계기가 딱 특별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좀 제가 작년인가 좀 되게 스스로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책들도 읽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어떤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가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어쨌든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되게 한시적이고 계속 그거를 쫓다 보면 더 큰 돈과 명예를 좀 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가치관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많은 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거를 좀 되게 좋아하는데 많은 팬분들도 좀 성장과 배움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게임이라는 매체가 어쨌든 되게 부정적이고 좀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좀 제가 그런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좀 펼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앞으로 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맨 앞줄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보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 전설의 전당 헌액을 기념하는 페이커 신전이 중구에 문을 열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600명의 팬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직접 방문을 하셔서 팬분들과 인사 나누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 좀 이거는 비밀인데 가서 한번 조금 답사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뭔가 신전이라는 단어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좀 어쨌든 네, 한번 가볼 생각이고, 거기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대상혁 예배 막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상혁님 예배 한번 드리고 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 뉴스원 박수영 기자입니다. 일단 그 헌액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페이커 선수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배경이 좀 굴곡이 있어서였을 것 같거든요. 부진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좀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 포기할까 이어갈까라는 갈림길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 그 팀원들도 같이 왔는데 그 헌액 됐다라고 했을 때 팀원들 반응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팀원들 봤을 때 뭔가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진 않아도 프로게이머들이 되게 자기 표현이 서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는데 좀 아까 그 무대에서 얘기하는데 선수들 얼굴이 되게 뿌듯해하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프로 생활을 하면서 네, 굴곡이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사실 굴곡이 항상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많이 이겨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저를 보면서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힘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편지를 제가 좀 많이 받고 읽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뭐랄까 되게 힘든 역경을 이겨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뿌듯하고, 제가 되게 의미 있는 프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항상 또 저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손 들어주신 맨 앞에 있는 기자님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이혜린 기자라고 합니다. 좀 전에 그 아나운서 분께서 페이커에게 롤이란이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삶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롤이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좀 이 부분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쪽에서? 네, 제가 성장했던 부분은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학창시절 때 꿈도 못 꿨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의 생각도 좀 진솔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선수 좀 프로게이머 생활하다 보면 선수들이랑 되게 얘기할 기회가 많아요. 피드백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어렸을 때 되게 뭔가
대화를 많이 잘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런 뭔가 대화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역경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좀 접근하고 해결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게임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내가 왜 게임을 되게 잘하고 우승을 많이 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뭐랄까 자기 객관화도 많이 되고 메타인지도 많이 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될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2개 정도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줄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MHN 스포츠 이솔 기자고요. 지금 이 현장을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많은 이 유소년 아카데미 선수들이나 아니면 2군에 계신 선수들도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에게 혹시 페이커 선수처럼 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수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저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제가 못 드리겠고요. 이제 좋은 선수가 되려면 당연히 좀 많은 그런 선수들을 보고 분석하고 남들보다 더 게임 생각을 많이 하고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본인만의 그런 강점을 많이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립니다. 네, 스포츠 서울 김동경입니다. 축하드리고요. 10년 넘게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헌액식 자리에서 이상혁 선수님, 페이커님만을 위한 유니폼을 받으셨잖아요. 01번이 박혀있는 그 순간의 감정이 좀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니폼 어쨌든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폼이니까 되게 뜻깊다고 생각했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냥 뭐랄까 그렇게 어떤 물건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뜻깊은 유니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루그 레전드 전설의 전당 그 첫 번째 헌액자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의 Q&A 시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토타임